허경영 총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갔던 라니스타일 TV입니다. 그날 이후로 허경영 총재님 강연차를 리뷰하는 영상을 찍어서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께 홍보하고자 제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궁금해 본자를 통해 드릴 질문은요. 앞으로 대환란이 온다는데 이 환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와 신인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 엔젤 이런 안내 천사는 죽은 이후에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이드 천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에 가이드 천사가 브레이크를 탁 걸어버려. 여러분들을 데려가니까 뭐 그때 뭐 죽었을 때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따라다녀 가이드 천사가. 항상 안내 천사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길잡이를 해줘요. 그런데 위험하면은 허경영을 부르는 자, 스티커를 붙이는 자는 브레이크를 탁 걸어줘. 뱅뱅 돌았는데도 구사히 사고는 났는데 다리는 부러졌다는데 살아나게 해줘. 그런 게 있다니까.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허경영 부르면 뭐 좋은 게 있냐? 기도하면 기도를 허경영을 부르면 돼. 다른 기도가 없어요. 부르거나 스티커 붙여놓으면은 그럴 때이 가이드 천사가 백궁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요, 살려줘 버려, 돌려줘 버려. 이거는 인간이 판단을 인도해 주는 거야. 괜히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거 같은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천사의 합주곡이야. 여러 천사들이 맡은 바 소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그 천사들이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인도 천사가 괜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를 들어갔다가, 여보, 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괜히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들이 밀려 있어. 밖에 좀서 있었던 거야. 만약에 조금 화장실 일찍 가서 뭐 고속도로에서 죽었다. 그때 그 밀려 있는 게또 기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조금 늦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밀려 있었으면 터널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터널 안 대형 화재에 갇힐 수도 있는데, 이게 화장실에서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는 게 목숨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게.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지. 근데 요 인도 천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줄을 설때이 사람이 조금 화장실에 더 있게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 안 가게 만들든지, 그 사고를 면하게 만들어. 미리 알아, 얘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아, 내가 지금 휴게소를 들렸다가 나가는 시간이 사고 안 나서 죽을 시간을 피할 수 있나? 인간이 그걸 잴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누가 재주냐? 인도 천사가 재주는 거야. 즉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 엔젤이 그걸 안내해 간단 말이야. 그럼 이 가이던스 엔젤하고 가이드 엔젤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가이던스 엔젤이 죽음으로 안 가게 만들고, 이 안내 천사는 백궁으로 안내를 안 해, 그 사람을. 당신 아직 갈 데가 멀었어. 여기서 멈춰 있어. 둘이 합주를 하는 거예요. 얘하고 가이던스 천사와 가이드 천사가, 이 안내 천사와 인도 천사. 이 영어로 가이던스는 인도야, 인도. 인도. 에? 우리가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지. 그래, 안 그래? 인도지만은 사람답게 사는 길도 인도가 맞죠? 인간의 도리도 인도고, 인간이 걸어 다니는 길도 인도야. 인도.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인도가 또 있지? 응? 인도.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무슨 인도요? 에? 물품 인도. 물품 인도. 물품을 인도한다. 저기 인수인계한다. 물품 인도해 주는 거. 그런 이런 게 있는데, 이 인도는 그 인도가 아니야. 생활 살아가는 그 위기나 이런 거를 좋게 인도해 주는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 이 인도와 이 안내는 달라요. 안내,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가이드 엔젤이고 이거는 영어로 하면 가이던스 엔젤, 인도 천사.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알아놔야 돼. 그럼 완전 천사는 완전 천사 밑에 이런 천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거야. 대천사가. 그러니까 대천사가 C지. 대천사는 요 다섯 천사. 그 다음에 인도 천사. 그 다음에 안내 천사. 일반 천사를 이 완전 천사는 다 거느리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제 천사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호갱령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호갱령 부르면 되는 거야. 평소에 차에 스티가 붙이고 있고 시험 보러 갈 때 호갱령 그리고 필통에 스티가 붙이고 있고 지갑에 스티가 붙이고 이러면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백궁 이 안테나가 열려서 안 열려서 백궁하고 교신이 되고 있는 거야. 축복받아야 되고 그렇지? 천사 받아야 되고 이건 천사가 있을 때 해당되는 거야. 천사가 몸에 있을 때 해당되는 거야. 근데 천사를 남편한테 욕을 해서 아내한테 욕을 해서 천사 빠져버려서 그러면 이 천사들하고 소용있나?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천사를 직접 인간들과 링크를 해주는 사람이 있나? 없었어요. 내가 처음이야. 이렇게 내가 과학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원체 이런 걸 처음 설명하면 어려워서 접근이 안 돼. 이 천사의 접근도 어려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일반 천사만 이야기했죠. 진짜 이 제너럴 엔젤, 제너럴 엔젤 이거는 제너럴 엔젤, 이 제너럴 엔젤 일반 천사만 몇 년, 한 1년 했나? 하다가 내가 다시 이 천사를 컴플리트에 컴플레니스 천사, 이 완전 천사, 완전 천사, 대천사, 그레이트, 그레이트 엔젤이야. 다른 말로는 그레이트 엔젤, 대천사, 위대한 천사라고 그래. 그러면 이 그레이트 천사를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거야. 분양해 주는 거지. 그 내가 건축에 많은 공여 있는 사람들 주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천사들이 있어도 여러분한테 일반 천사 이걸로 내가 몇 년을 가만히 하다가 요새 대천사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어린애한테 그냥 갑자기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없잖아. 알겠죠? 우주 인간이 모르는 70%의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에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내가 시장이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부자 되는 거 그냥 앉아서 식은 죽 먹기야. 국민들에게 10만 불 소득 올리는 거 내가 아이디어 내놔면 그냥 그거 기업들한테 지시만 하면 그냥 10만 불 소득이 돼버려. 그 신경 쓸 거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대한민국에 내가 왔는데 이 돈방석을 못 알아보고 뭐 저놈이 뭐 광인이라는 둥 미친 사람이라는 둥 여러분들이 피해를 봐. 내가 뭐 국민배당금 주는 거 국민배당금과 기본소득제를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거지들에게 우리가 거지처럼 국민 돈 못 벌어서 국민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맡겨놓은 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150만 원씩 준다면 150만 원 이상이야. 미니멈은 150만 원이지만 맥시멈은 예산만 전략하고 여러분이 예산 감시만 국민들이 잘한다면 배당금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 200만 원, 2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어. 알겠죠? 자, 이 해답이 됐지? 아이고 질문이 상당히 그 이런 어려운 걸 요구하는 질문이야. 아, 그 사람 질문이 안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할까? 안 하지? 오늘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들어도 그냥 오늘 다 끝난 거야. 공부 많이 하면 다 잊어버려. 그거 다 외웠나?